이전 영상에서는 슬럼을 설치하고 컴프 파일을 작성해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성된 컴프 파일에 나와 있었던 그 파일들을 생성하고 실제로 슬럼 서비스를 실행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슬럼 컴프 파일에서 정의했던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실제 서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고 뜨는데 이미 저는 실습 연습을 위해서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파일이 존재한다고 뜨는 것입니다. 권한 설정 같은 것들을 다 처리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을 저희가 서버 내에 디렉토리 내에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노드에서 설정을 했는데 마스터 노드에 존재하는 데모인 슬럼 CTLD 서비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명령어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systemctl start slumptld라는 명령인데 이 start, enable, stop 이 명령어로 저희가 존재하는 데몬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은 컴퓨터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노드에서는 슬럼 컨트롤 데몬이 아니라 그냥 슬럼 데몬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슬럼 컨트롤 노드를 시작해주고 요 시스템 CTLD 스테이터스, 슬럼 CTLD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요 서버에서 슬럼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액티브 상태가 러닝, 액티브 상태로 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컴프 파일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컴퓨터 노드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부분이 fail, 실패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액티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중이라는 뜻이고 sinfo 명령어를 통해서 요 노드 리스트, 저희가 사용 가능한 노드 리스트들 혹은 파티션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p1이라는 파티션만 설정했기 때문에 p1만 나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p2, p3 또는 다른 이름의 파티션을 생성하게 되면 그 밑으로 저희가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파일 이그지스트라고 뜨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진행하고 나면은 슬럼 데몬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 데몬 자체는 저희가 이 슬럼 기능을 사용하면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슬럼 컨트롤 노드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노드에다가 접속해서 직접 실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티브 상태 정상적으로 활동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sinfo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어떤 노드가 있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파티션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 상태가 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다운 상태에는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리소스를 활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sctrl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요 잠들어 있는 상태들을 변경해 줄 건데 sctrl update 노드 네임 하시고 저희가 노드 네임이 ubuntu였기 때문에 ubuntu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트를 변경해 주고 싶은 상태를 변경해 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info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지금까지 드레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슬럼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사항 외에도 더 부가적인 뭐 슬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C 그룹으로 더 자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더 존재하고 또 다른 옵션들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설치를 진행해 보았고 혹시라도 그 외에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슬럼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참고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슬럼에 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실행시킬 잡, 실행시킬 프로그램을 잡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자원을 통제하게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슬럼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샘플 잡 .sbatch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슬럼에서는 이렇게 sbatch라고 하는 형태로 작업을 제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부분들을 복사해서 실제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게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i 샘플 잡.sbatch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sbatch라고 하는 확장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sbatch가 아니라 sh, 즉, 쉘 스크립트로 하셔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sbatch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sh 확장자로 작성된 문서들은 저희가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슬럼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좀 가리키기 위해서 .sbatch 확장자로 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한번 한 줄씩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잡을 제출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이렇게 샵 sbatch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문서 작성할 때 샵을 앞에다 붙이게 되면은 그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슬럼에서는 이렇게 샵 sbatch는 저희 슬럼 마스터 노드가 읽는 명령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샵 sbatch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까지가 전부 다 슬럼에서 읽고 있는 문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샵을 그래서 두번 붙여가지고 주석으로 처리해주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한 줄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느낌표하고 빈 배쉬, 요거는 뭐 대부분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익스큐터블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샵 sbatch 잡 메인 하고 샘플 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잡 메인 또는 슬래시 J라고만 표현해도 괜찮은데, 저희가 요 실행시킬 잡에 대한 이름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샘플 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 네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sinfo나 sq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잡 네임을 표시해서 실제 지금 실행 중인 작업이 실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utput 에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서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 보았고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이 잡을 저희가 실행시킬 프로그램을 어떤 파티션에서 실행시키고 싶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하나만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컴퓨터 노드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한 4대, 5대, 여러 대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파티션을 여러 개까지 지정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파티션으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드를 지정해 볼 텐데, 요 노드에는 그냥 노드 이름을 쓰셔도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 노드가 우분투라는 이름이었죠. 노드 이름을 쓰셔도 되시고, 또는 노드의 개수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슬럼이 알아서 요 파티션 내에 있는 노드를 지정해서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노드를 하나로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sbatch 슬래시 슬래시하고 그래스 GPU하고 입력 개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슬럼.conf 파일 작성할 때 그래스라고 명령해서 만약에 GPU를 사용하고 있다면 입력했던 거 기억 혹시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요 부분도 그 부분과 똑같이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RTX 307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RTX 3070 하시고, 그 다음에 개수에는 저희가 한 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한 대, 뭐두대 사용하고 있다면 두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그래픽이 필요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그래픽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상 머신에 그래픽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 per task. 작업에 사용할 CPU 수를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PU가 총두 대밖에 이것에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대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배치 메모리. 요거는 이제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G는 기가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정되어 있던 대로 2GB 정도 사용한다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요 아랫부분들은 옵션 부분들인데, 옵션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 배치하고 Ntask per 노드. 노드당 작업의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하시고, 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실행시킬 시간을 저희가 직접 문서에서 제한을 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슬럼컴프 파일을 작성했을 때 아마 타임을 인피니트로 설정했던 걸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그 디폴트 값은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문서 내에서 잡을 제출하고 있는 S배치 문서 내에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에는 저희가 일, 시, 분, 초 단위로까지 설정을 할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간 작업을 제출한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청된 노드 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익스클루드. 그 예를 들어서 파티션에서 저희가 파티션에 노드가 4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노드들을 직접 이렇게 익스클루드로 제외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리큐는 작업 요청을 허용한다 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tab execution command. 요 아랫부분이 이제 마스터 노드가 아닌 직접 이 작업을 실행시킬 컴퓨터 노드들이 읽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srun이라는 명령어는 저희가 이제 요 하나의 스크립트가 하나의 작업으로 생각하시면은 요 하나의 srun 문장 단위가 스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실행시킬 하나의 스텝. 그래서 srun 요한줄 실행하고 한줄 실행하고 한줄 실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작업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run은 그냥 요 작업을 실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가 완료가 됐으니까 저장하고 직접 작업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슬럼에서 작업을 제출하는 명령어는 sbatch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batch하고 작업 파일의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batch, sample job, sbatch 제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ubmitted batch job 4 하고 작업의 요 아이디 이름인데, 네, 작업의 번호가 부여된 겁니다. 요 샘플 잡 제가 제출한 거에는 4번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되었고요. Submitted 제출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이 진짜 실행 중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프린트 문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학습한 결과물들이 아마 나올 텐데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도 되고, 이게 직접 진짜 실행 중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SQ 명령어를 통해서 잡이 실행 중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번 잡을 한번 제출했었고요. 그 밑에 저희가 방금 제출한 4번 잡이 제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이 0이라는 말은 작업을 다 수행해서 끝났다라는 표시고요. 타임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2시간 이었으면은 아직 실행 중이지 않거나 또는 실행 중이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니까 그 부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SQ 명령어로 확인하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배치 들어가 보시면 요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 S배치 기본적인 명령어들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요 부분들이 마스터 노드가 읽는다. 마스터 노드가 이걸 읽어서 각각의 컴퓨터 노드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 노드들은 요 부분만 읽어서 명령어를 실행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다면 뭐 공식 문서나 그런 것들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능들은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설치 방법,
그리고 슬럼에서 작업을 제출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제가 여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